네. 세월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권 당시에 국가정보원, 국정원이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정황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뉴스소다에서 세월호 문제 좀 다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 어떻게 사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참위가 국정원이 작성했던 1일 동안 보고서 215건을 입수를 했는데요. 예. 이 가운데 48건이 유가족을 사찰한 내용이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찰은 세월호 참사 이튿날인 2014년 4월 17일부터 8개월 동안 이루어졌고요. 진도 팽목항과 안산시에서 유가족이나 유가족을 돕는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사찰 첫날인 4월 17일 하루에만 11건의 보고서가 작성이 될 정도로. 하루에 11건이요? 예. 그럴 정도로 아주 치밀하게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당시 팽목항에 머물고 있던 유가족의 말에 따르면 손가락 없는 장갑을 낀 사람들이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국정원 요원이었을 것이다 라는 예.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 달부터 국정원이 들어와서 네. 하루에 11건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거 정말 놀랄 만한 일인데 보고서에 어떤 내용들이 있답니까? 크게는 유가족을 강경 성향과 웅건 성향으로 구분을 하고요. 뭐 가족들이 머물던 진도 실내체육관 현장 분위기, 유가족의 발언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흔히 이제 통신사가 긴급 속보를 전할 때 1보, 2보, 3보, 4보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상보라는 게 들어가기도 하고. 네, 수정 내용 반영하고. 네. 예. 국정원 보고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실시간으로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참사 이틀째 3보를 보면 험악한 분위기를 보이는 반면 일부는 시리에 빠진 채 실신자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걸 적고 있고요. 네. 사흘째 3보를 보면 현장 지휘소 관계자가 상황을 설명하려 나타나니까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네. 7일째 3보를 보면 여성들이 속옷을 빨아입을 수가 없어서 며칠째 입고 있다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뭐 이런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동향만 파악한 게 아니고 가족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경파와 웅건파로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참사 11일째 일보를 보면 팽목항에 있는 실종자 가족 중 일부 강경 성향 가족들은 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요. 네. 또 진도 실내 체육관에는 희생자 가족 한 명 강경 성향 가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실종 희생자 가족 한 명이 내려와서 실종자 가족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팽목항에 내려와 있는 희생자 가족 한 명 여기에 온건 성향 이렇게 표기를 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이때 상황을 돌아보면 네. 언론에서는 아직도 에어포켓이 있어서 생존자가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 시점인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공기를 주입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고요. 네. 빨리 잠수부들을 동원해서 구조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한창 나오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지금 유가족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강경 성향인지 온건 성향인지 이걸 국정원이 사찰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40일 단식을 했던 유민 아빠 김영우 씨를 사찰도 했다면서요. 네. 이거는 사실은 유민 아빠가 단식하고 있을 때도 의혹 제기가 있었던 사안이에요. 예.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 8월이었었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던 김영우 씨가 단식 38일째 맞던 날이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면서 청와대로 향하던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으로 벌입니다. 네. 이튿날 김 씨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서 병원 치료까지 지금 요구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바로 그날 오후에 서울시립 동부병원 김경식 원장방으로 국정원 직원이 찾아와서 당시 김 씨의 주치의가 이 병원 이제 의사였는데 네. 그 주치의가 어떤 의사인지 개인적 성향은 어떤지 어떻게 김영호 씨 주치의로 활동하게 됐는지를 캐물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당시에도 나왔었어요. 예. 근데 당시에는 병원장이 확인을 거부했거든요. 사실 확인이 안 됐는데 사참위가 이번에 병원 CCTV를 확인했더니 국정원 직원이 실제 갔던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당시 원장과 대화 나눈 내용을 국정원 내부망에 보고한 그 보고서까지 입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용호 씨 어머니가 사는 마을까지 방문해서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국정원 직원이 시시콜콜 캐물었다고 하는 내용도 동향보고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은 사망했죠.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도 고스란히 같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직접 그 이번 여론조작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정황 확인하고 발표를 한 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박병호 진상규명국장 연결해서 좀 직접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폰 써주시고요. 예, 김성환 특파원님. 박병호 국장님 연결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연락드렸습니다. 예. 먼저 이번에 그 구체적으로 어떤 문건을 통해서 사찰 의혹을 확인한 건지 좀 알려주세요. 예, 저희들이 좀 다각도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일단은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한 보고서 그 예류 동향 보고서 같은 건데요. 네, 예. 그 내용들이 일단 청와대에도 어지간히 다 보고가 된 거로 확인이 돼 있어서 예, 그 문건으로는 그것을 좀 주로 했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CCTV 영상 예, 증거물인데 그 증거물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영상 분석을 했고 그리고 직원들 그 아이오라고 보통 통칭인데 그 예, 예. 직원들 저희들이 면담 조사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그 국정원 개혁 TF가 있었는데 네. 이번 정부 이제 들어서면서 각 부처의 내부 외부 인사들도 그 개혁 TF들을 가동했는데 예, 예. 국정원도 똑같이 개혁 TF를 가동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찰 관련 포함해서 몇 가지 의제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국정원 개혁 TF에서는 예. 사찰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들도 좀 입수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 부분인데요. 저희 KBS 같은 경우에도 국정원 관련해서 이 개혁 TF에 KBS 문제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관련된 결과들은 대부분 발표가 끝났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근데 이 내용들도 다 그때 발표가 끝났을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떻게 또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게 되고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까? 국정원 개혁 TF 쪽에서도 사찰, 특히 이제 유가족 사찰 관련해서도 분명 의제가 있었고 조사를 했던 거로 압니다. 네. 그랬는데 사찰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과 발표를 해서 예, 예. 그 국정원 개혁 TF의 조사 과정을 저희들이 좀 살펴봤었고 자료도 좀 입수를 했는데요. 네,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국정원 개혁 TF 발표가 그랬지만 예. 사참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위법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확인을 해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사찰의 입장에서는 뭐 국정원 넘어서서 추가 수사를 통해서 좀 드러날 부분이 더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그 윗선이 있을 거고요. 그 예. 윗선의 지시를 받아서 했을 텐데 일단 이제 조사를 받은 분들은 그 윗선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수사 대상 요청, 그러니까 수사 요청 대상 자료는 특정을 하지 않았고 네. 이것은 이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좀 확실히 밝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국정원이 자체 비용을 들여가지고 홍보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본인들이 시행을 했어요. 어떤 홍보 동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월호 관련해서 여론조작으로는 두 가지를 시도를 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유민 아빠 이른바 김영호 씨. 김영호 씨에 대한 그 아주 그 폄훼되는 발언,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발언들이 언론에 많이 쏟아져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들의 호칭으로는 건전 세력이라고 합니다. 건전 세력.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수구 보수 세력일 텐데요. 네. 그쪽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라.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재연이라고 그러면 이제 어드바이스죠. 청와대 그 어드바이스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 이제 다 잊자. 이제 그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예예예 예, 예, 예. 그런 그 이제 평화롭게 좀 살자라는 취지로 동영상을 자체 제작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예산을 거기에 들여와서 동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국정원이 그 동영상을 유포한 경위가 저희들은 아주 그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계획 그러니까 영상물 확산 계획이라는 그 자료 그러니까 네. 본인들의 그 보고서를 보면 이러한 영상물들을 네.
유튜브 등에 이제 제기하고 유튜브 등에 등재를 하고 유력 건전 사이트 일간베스트하고 독립신문을 지칭을 합니다. 일베와 독립신문. 그렇죠. 이런 그 유력 건전 사이트에다가 집중 전파를 하니 예.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다. 이런 이제 취지거든요. 아이고 참. 그리고 저희들이 좀 이상했던 건 네. 이렇게 건전한 내용이라면 왜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이 영상을 틀어서 뭐 이렇게 하질 않고 네네. 그냥 네티즌 명의를 빌린 건데 그 네티즌 명의가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뭐 유튜브를 게재한다거나 어디 나오지를 않아요. 그때 다 한 번 사용한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버죠, 이른바. 예, 예. 네, 그 명의를 도용한 건지, 아니면은 누구를 시켜서 한 건지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뭐 사참위도 그렇고 특조위도 그렇고 수사 권한이 없어서 강제적으로 이걸 조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 특수단이 나왔잖아요. 예, 예. 근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희들이 지금 뭐 특수단의 활동을 평가하기는 아직은 저희들은 이르다고 보고 있고요. 예. 어쨌든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국정원도 성역 없이 일단 하겠노라는 명확한 의사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이후 상황을 더 직접 보는 게 맞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검찰 특수단들 성과가 좀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박병호 진상규명 국장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정황은 있었지만 뭐 증거는 없었다라고 이제 뭐 국정원 개혁 TF라든가 이런 쪽에서 다 끝냈던 내용인데 이걸 네. 더 파봤더니 사참위에서 정말 경천 동지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 이거네요 지금.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는데요. 국정원 예.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 TF가 가동이 됐지만 네. 국정원이 개입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2017년 얘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국정원이 개혁 신용을 했다 이렇게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해석이 가능한 얘기고요. 지금 이제 국정원이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 네. 국정원이 세월호 국면을 지금 불리한 현정 당시 이제 박근혜 정권한테 불리한 그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그대로 그 보고서 안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주목된다고 보는데. 예. 군 기무사도 여론조작에 가담을 했잖아요. 여론조작에 군 기무사가. 네. 그러니까 2018년 7월 댓글 사건을 조사하던 국방부가 예. 기무사가 관여한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기무사가 세월호 사고 발생 13일째인 2014년 4월 28일 세월호 TF를 구성합니다. 네. 그리고 사고 발생 28일째인 5월 13일에는 소장급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합니다. 이게 기무부대원 60명이 동원되는 굉장히 큰 조직이에요. 네. 10월 12일까지 약 6개월간 TF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역시 똑같이 기무사도 유가족을 이른바 불순세력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온건한 유가족과 강경 성향의 유가족을 구분하기 시작하고요. 사찰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다 거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사체 전원 수습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나머지 가족들은 온건한 편이나 강경 성향 네. 두 명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분위기다. 뭐 이런 보고서 내용 실제로 나와요. 예. 근데 여기에 또 어떻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냐면은 보수 단체들이 이른바 시민 단체 집회에 대항하는 맞불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이른바 좌파 집회 정보를 달라는 요청에 응해서 예. 세월호 사건 관련 시국 집회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댓글 사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선거 예. 개입부터 시작해서 그 댓글 사건에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국정원이 네. 개입했다는 사실이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세월호 참사에도 역시 기무사하고 그다음에 네. 국정원이 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여론조작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큰 맥락으로 깨어지는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 예. 이거는 뭐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까지 정보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사회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하는 것하고 여론조작을 특히 건전세력이라고 하는 보수 언론이라든가 건전세력이라고 불리고는 인터넷 사이트 일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론조작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국정원도 그렇고 군 기무사도 그렇고 강경과 온건을 나눠서 보고를 했다는 건 이거 나눠서 확인해봐라고 지시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점에는 청와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기무사하고 국정원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은 국정원은 지금 군 조직이 아니잖아요. 네. 양쪽의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청와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박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청와대 개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런 사회적인 재난 상황,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로지 정권 유지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구조에 실패했다고 하는 책임이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지, 네. 또 그것에 대해서 비판 여론을 어떻게 하면 다른 여론으로, 이른바 세월호 유족을 지금까지 혐오하고 있는 일부 여론과 연결되는 것처럼 어떻게 세월호 유족을 폄훼하면서 자신들은 정권 유지를 할 것인가, 여기에만 골몰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7476님. 참사가 일어난 바로 다음 날부터 유가족을 사찰했다니 정말 경악할 일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에 사찰이라니요 라고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는 침몰 원인조차도 지금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을 것 같고 세월호에선 특히 또 좀 확인하고 처리해야 될 시점이 많이 있는데 뭐 해야 될까요? 일단 진상규명해야죠. 검찰이 특수단을 만들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여기에는 뭐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지금 관련 자료가 전부 다 봉인 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일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이건 세월호 유가족께서 상당히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네. 유가족들이 원하고 있는 예, 부분인데요. 일단 사참위 활동기간을 1년 전 연장해야 되겠다고 하는 요구가 있고요. 생명안전기본법이라는 게 지금은 재난안전기본법이 있는데요. 예. 재난 발생 시에 행정당국의 업무 분담만 담고 있어요, 내용을. 그런데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할 권리, 이걸 기본권으로 규정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참사 피해자들을 향해서 반인륜적인 혐오 표현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예, 예.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앞서 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기한 연장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기한이 올해 말까지인가요? 네네. 올해 이제 활동 기한이 끝나게 되는데요. 예. 지금 현직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누가요? 현직 공무원들이요. 여기 해수부 공무원이라든가 해경 역시 이제 관련자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조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참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회적 참사기 때문에. 예, 이게 특조위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조사 인원도 좀 더 확대해서 네. 조사를 좀 더 한 1년 정도 더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요구가 나옵니다. 이것도 국회에서 좀 그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환의 뉴스 쏘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